안녕하세요. 왕십리 최초로 1.5룸 오피스텔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왕십리역의 가장 큰 장점은 지하철이 무려 5개예요. 5개. 그리고 최초의 1.5룸 플러스 복층 오피스텔이에요. 원룸 플러스 복층도 있고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 12월에 입주 가능하시고 총 112세대입니다. 그 중에 1.5룸은 36개밖에 없어요. 앞면에 12개, 18개, 후면에 18개. 그리고 실투자금이 2,500에서 3,400만 있으면은 서울에, 왕십리에 오피스텔을 가지실 수 있어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요. 대출은 70% 이상 나오세요. 자, 이 근처에 최근에 왕십리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1억이 오른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예, 그거보다 저희 게더 커요. 그거는 원룸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원룸 복층은 월세를 놓으시면 천에 90만 원, 1.5룸의 복층은 월세 놓으시면 천에 110만 원이십니다. 왕십리는 의외로 그 대기 수요도 많고 월세도 높고 전세도 잘 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한개더 촬영을 할 거예요. 그거는 내부 동영상이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원룸 복층을 찾으시는 분들은 천천히 전해 주셔도 돼요. 근데 1.5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개안 남았기 때문에 1.5룸은 빨리 끝날 것 같으니 그거는 좀 빨리 연락 주세요. 예, 원룸은 천천히 연락 주셔도 되고요. 예, 홍미정이었습니다. 010-6234-2241.